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캡슐은 바로 카디스 비카 2종 리뷰입니다. 네스프레소에서 이번 여름을 맞아서 캡슐을 출시했어요. 아이스 코코넛, 카디스 리스본 비카 이렇게 출시했는데요. 아이스 코코넛 캡슐은 나온 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번 여름에는 별도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디스 비카 2종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 번에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캡슐이 더 좋을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월드 익스플로레이션 카디스는 햇살 좋은 안달루시아 항구의 도시의 일상을 대표하는 커피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로스팅 단계에서 설탕을 소량 넣어 원두를 카라멜라이즈합니다. 이 카라멜 향미가 카디스 에스프레소의 탄생에 영감을 선사하는데요. 브라질산 아라비카 원두, 인도산 로부스타 블렌드로 메가향과 부드러운 카라멜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강도는 8입니다. 비카는 리스본의 묵직하고 쌉싸름한 커피로 설탕과 함께 마신다는 뜻인데요. 포르투갈 로스터들이 대체로 진행하는 인텐스한 다크로스팅을 구현하여 마치 리스본의 한 카페에 온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부스타 원두의 캐릭터가 돋보이는 엘살바도르 아라비카 원두의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가격은 두 캡슐 모두 8,910원입니다. 저는 네스프레소 캡슐은 절대적으로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이유보다는 종종 이제 네스프레소 매장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자꾸 버추 캡슐에도 눈길이 가긴 합니다. 언젠가는 뭐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에스프레소 얼음고로 각각 내려보고 비교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카디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코를 딱 대면 그렇게 향이 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설명에는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비카는 향은 자극적입니다. 코를 찌르는 게 하나 있는데 견과류 향이 살짝 느껴집니다. 하지만 로부스타는 잘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마셔보고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디스 말씀드리면요. 맛을 보니까 조금 더 특징이 명확해집니다. 저는 특징이 분명히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바디감 산미는 조금 잡힙니다. 단맛은 강하지 않아요. 카라멜라이즈 향이 강조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전 입안에 신경이 쓰이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리스본 비카는 마셔보면 쌉싸름한 느낌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쓴맛하고 산미는 잘 잡히는데 단맛은 크게 안 잡혀요. 뒷목 쪽에서 살짝 향미가 잡힙니다. 스파이시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려야 되는데 조금 더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덜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하지만 특징과 향이 그래도 조금 더 분명하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룽고로 내려보고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디스 향을 맡아보면 역시 강렬한 향은 아닙니다. 적당히 잘 잡혀요. 에스프레소에서 크게 달라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강렬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리스본 비카는 향을 맡아보면 조금 약해졌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특징이 조금 부족합니다. 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조금 아쉽다 이렇게 참고를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셔보고 계속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디스는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가벼운 게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커피의 매력은 조금 더 뒤에서 다가오는 향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이 커피는 정말 그 카라멜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라멜을 기반으로 더 어떤 자극을 주었던 그 느낌이 느껴집니다. 단맛은 조금 잡힌데요. 쓴맛보다는 스파이시한 향과 맛이 느낌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카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는데 스파이시한 커피가 물을 더했을 때 의외로 꽤 괜찮은 발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이 캡슐도 그렇습니다. 단맛도 괜찮고 살짝 잡히는데요. 산미도 그렇고 쓴맛도 좀 있습니다. 바디감은 당연히 약하겠죠. 그런데 저는 최종적으로 균형감이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캡슐이 더 좋았느냐? 저는 카디스가 더 좋았고 에스프레소로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에스프레소로 내리는 게 진짜 좋았어요. 물론 비카로 내렸을 때 룽고로 내리면 괜찮은데요. 둘 중에 굳이 선택하라면 카디스가 저는 조금 더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네스프레소에서 출시한 여름 캡슐 2종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다양한 커피 소개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